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도 뿜다리 영상. 요즘 계속 창들한테 관심을 가지려고 창들 계속 폭풍 분갈이 중이에요. 제가 있는 키핑장에, 원다육 키핑장에 보면 언니들이 다육이들 되게 잘 키우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창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서 창들 거의 방치해서 키워서 되게 못생겼거든요. 요즘 창들한테 다시 관심을 줘서 예쁘게 키우려고 방치했던 애들 진짜 엉망진창이어서 다시 화분 애들 크기에 맞는 화분에 주고 분갈이해서 정성을 다해서 다시 키우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작은 애들 완전 다들 이렇게 사이즈에 안 맞게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에 맞춰서 애들 옮겨주고요. 하려고 폭풍 분갈이 중이에요. 지금 분갈이 시즌이 조금 맞진 않지만 그래도 키핑장이니까 열심히 분갈이 해보려고요. 파인로즈랑 소간지랑 얘는 윤슬이에요. 윤슬 얘는 여기 제가 있는 키핑장에서 키핑장 원다육 사장님이 만든 거죠. 되게 이쁘는데 제가 이상하게 키워놨답니다. 일단 파인로즈 털고요. 어차피 제가 얘를 심었는데 아마 이거 3월 달쯤에 여기 꼽아놨을 거예요. 맞네요. 3월쯤에 꼽아놨는데 예쁘게 키웠으면 예뻐졌을 건데 요렇게밖에 못 키웠답니다. 소간지도 그렇고요. 소간지도 5월 달이네요. 소간지 꼽아놓은 거는 5월 달인데 진짜 이렇게 말을 하면 예쁜 말을 써야 되지만은 요따구로 키워놨습니다. 진짜 요따구로 키워놨네요. 요따구로 키워서 뿌리도 보세요. 요것밖에 못 내렸어요. 요따구로 키워놨어요.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서 제대로 키워주려고요. 얘는 소간지였고요. 그리고 그나마 윤슬. 윤슬은 분리는 시키진 않을게요. 그냥 3두로 키워보려고요. 제자리가 좁으니까 하나하나 각집은 주지 말고요. 3두로 키워보려고요. 윤슬도 하나 더 있어요. 또 3두짜리가. 걔는 얼굴은 조금 더 큰데 윤슬이 굳어지면 장미꽃처럼 좀 예쁘거든요. 사장님이 만든 건데 다들 예쁘게 키웠는데 저는 좀 되게 못생기게 키웠네요. 언니들이 제자리 오면 아마도 속으로 비웃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제자리 오는 거를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일단은 윤슬은 3두니까 그나마 조금 큰 화분에 넣을게요. 좀큰 애인데 넣어야지. 얼굴을 이제부터 창들한테도 관심을 줘서 예쁘게 키워봐야 되겠어요. 예쁘게. 그래도 나름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나름 예쁘답니다. 수영이 얘가 팔을 쭉 뻗고 있어서 어떻게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참. 얘를 떼줄까요? 일단은 조금 더 키워서 자구를 떼더라도 일단은 수영은 좀 이상하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둘게요. 조금만 더 키워서 저 옆에 있는 자구는 떼는 걸로. 잠깐만 소간지 옆에 있으렴. 이상하게 흔들흔들했더니 이상하게 옆으로 가버렸네요. 오, 왜 이리 삐뚤어지지? 왜 이리 삐뚤어질까요? 윤슬 앉혀줬고요. 그리고는
소간지. 장들이 많은데 저걸 다 분갈이 하려면 아유 큰일 났습니다. 소간지를 앉혀주고요. 좀 가만히 있으라. 마음은 급한데 물레는 계속 돌아가고 물레는 마음대로 빙글빙글 돌아가고 소간지는 얘는 왜 물이 이상하게 얼룩덜룩하게 들까요? 물이 주인 닮아서 예쁘게 물드는 게 아니고요. 얼룩덜룩하게 원래 이렇게 물드나? 다른 언니들 소간지는 참 예쁘던데 제 거는 왜 이럴까요? 소간지 그다음 파인로즈 파인로즈도 일단은 손톱 안 다치게 예쁘게 키워봅시다. 여태까지 제가 키핑장에서 창들은 거의 안 보여드렸잖아요. 왜냐면 제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웠거든요. 방치하다시피 키워서 예쁜 애들이 이름 있고 예쁜 애들이 그래도 몇 녀석 좀 있는데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다시 제대로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제 창들 보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국민들만 신경을 많이 썼더니 그래도 죽지는 않았답니다. 죽지는 않고 엉망으로 커서 그렇지. 엄마 없는 그 부모 없는 애들처럼 옷을 제대로 못 입고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한 것처럼 화분 또 완전 몸에 안 맞게 작은 화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맞춰주고 있거든요. 얘는 윤슬, 얘는 소간지, 얘는 파인로즈. 짠! 뒤에는 조금 정신없는 애들. 얘는 파인로즈고요. 얘는 소간지, 얘는 윤슬이었답니다. 얘가 계속 빙글빙글 돌아간다. 좀 놀지 말지.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